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에서 3일차. 여기는 지금 항주 임시정부 근처인데요. 지금 너무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근처 카페에 왔어요. 정말 어렵게 커피를 주문했고요. 빨리 마시고 싶어요. 빨리 마시고 정신 차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촬영해야죠. 네, 빨리 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항주 임시정부 청사에 와 있어요. 아까 한번 싹 돌았거든요. 설명 들으려고. 네, 이제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경건한 마음을 담아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저우 구시 기념관. 저는 그러면 이렇게 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관람 코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따라가면 된답니다.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그때 당시 사용했던 국기랑 이런 물품들이 있는데 이 가구들은 그때 당시 사용한 건 아니고 그 시절에 분들이 썼던 그런 가구를 놔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또 따라가보면 네, 건물들이 다 이렇게 계단이 높아요. 그래서 위험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방이 또 있고요. 이렇게 이쪽을 따라서 가면은 또 이런 침실이 있습니다. 여기 김구 선생님이 계시고요. 짠. 여기는 제 1 전시관이고요. 제가 어제 상해 임시정부 다녀왔는데 항주 임시정부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전시관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처음부터 아주 이해가 쉽도록 그림도 돼 있고 여기 항주 임시정부의 우리나라 이야기를 쫙 볼 수 있답니다. 짠! 여기 보시면 항주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이 쫙 계십니다. 여기서 저는 과연 몇 분이나 알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화이팅!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 경로가 이렇게 자세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여기 항주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로 이동을 하고 유주로 이동을 하고 기강으로 이동을 하고 중경으로 이동을 하고 쫙 있죠. 정말 전시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이거는 사본이긴 하지만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내빈들의 기념 서명포라고 해요. 우와, 령수중이야. 우와, 령수중. 자, 그러면 저희는 제2전시장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여기 항주 임시정부는요, 어제 상해 임시정부 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변에 다른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여기 항주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사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주변에 항주 임시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건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나요? 백범 일지도 있고 김구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 제가 어제 김구 선생님이랑 셀카 찍었는데요. 김구 선생님 피난처에서 계시길래 제가 같이 셀카 찍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 김구 선생님이 어제 피난처에서 뵀던 분들이 여기도 계십니다. 이거는 김구 선생님의 정말 실제 글씨래요. 필체라고 해야죠? 네. 그리고 이거 글씨 같은 경우는 다치셔가지고 보시면은 글자가 좀 이렇게 삐뚤빼뚤하죠. 손을 이렇게 떨면서 쓰셨다고 해요.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항주 임시정부 1전시관, 2전시관을 다 구경했고요. 여러분들께 같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많이 담아봤는데 전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상 컨셉은 무엇인가요? 아, 저 오늘 의상 컨셉은 뭔가 이제 중국은 원색적인 걸 좋아하죠. 원색적인 거. 뭔가 중국 분들이 원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초록이로. 원래 빨강이잖아요. 근데 저는 빨강 말고 초록으로 한번 꾸며보았고요. 뭔가 화가 같은 컨셉을 해보았어요. 비다님이 100년 전에 네. 중국인이었다면은 그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어제 숙소가 있었는데 잠깐 들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왠지 저는 겁이 많아서 막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했겠지만 왠지 우리 애국자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살림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식으로 도왔을 것 같아요. 다녀오시면은 옷도 세탁해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방문했던 곳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 있을까요? 솔직히 모든 곳이 인상 깊은데요. 항주가 기억에 남아요. 항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임시정부에 관한 게. 그래서 보고 복습하는 느낌도 들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전시관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이 오셔서 꼭 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리는 한국 독립당 분들의 사무실로 주로 썼던 동네예요. 저쪽이 수정되는 건물들도 보이고요. 아주 거리가 예쁩니다. 걸어오면 너무 예쁘게 돼 있죠. 여기는 임시정부 청사 세 번째로 사용된 건물이에요. 지금 실제로 한국인 분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이렇게 안내 문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걷고 또 걷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항주에 도착해서 외국 지사분들이 첫 번째 청사로 사용했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호텔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건물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내부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장소였다 정도로 알고 품고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이끄는 곳을 따라왔는데요. 여기 굉장히 예쁜 호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가요. 이곳은 완전 여름 날씨입니다. 그때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 소희님 그렇지 않아요? 제일 맛있죠? 지금 제일 행복해. 제일 맛있어. 제일 행복해. 하프하프.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초기적으로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러면은 나와서 지난 2박 3일 동안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이번에 정말 너무 좋아하는 우리 비단이 많이 봐요. 너무 정성껏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비단이 같은 분이 많이 계시면 우리 역사 대중화에 정말 더 보탬되지 않을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뭐로냐면 마지막 머물렀던 곳이요. 1945년에 있었던 중에 사실은 원래 진작 알았어야 할 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듣게 되니까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알아가야 하고 계속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태어났는데 이미 자유였던 그런 입장이라 일상이라는 핑계 아래 많이 잊혀져 가는데 희미해져 가고 근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다시 선명해져 가는 것 같아서 또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해서 좋은 기억, 뜻깊은 기억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사진 속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해 짤막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을 법한데요. 1919년 10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입니다. 임시정부는 크게 입법부인 임시의정원, 행정부인 군부원으로 나뉘었어요. 국무원은 총무 아래 내무, 외무, 재무, 교통, 군무, 법무, 총장과 국무원 비서장의 7개 부서로 나뉩니다. 윗줄 맨 왼쪽 분은 일강 김철 선생님이에요. 임시정부에서 교통부 차장 및 국무위원 등을 역임하셨고요. 오른쪽 윤현진 선생님은 내무위원, 재무차장 등을 역임하셨어요. 그 오른쪽 최창식 선생님은 법무총장, 내무위원장, 국무원 비서장 등을 역임하셨고 이춘숙 선생님은 군무차장, 항무차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앞줄의 왼쪽 분은 해공 신익희 선생님이십니다. 법무부, 문교부, 내무부 등 행정 담당을 역임하셨던 분인데요. 참고로 훗날 광복 이후에 이승만 정권 시기인 195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선거 유세 도중에 사망하셔서 뜻을 이루지 못하셨죠. 가운데 분이 가장 낯익으실 것 같은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내무총장 및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시며 독립신문을 창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현순 선생님은 외무위원 및 내무부 차장 등을 역임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임시정부 각 요인들이 겸업을 하거나 변경되는 업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원이나 자금이 부족했을 테니까 열악한 상황이라는 게 많은 부분에서 와닿습니다. 다음은 요 사진! 임시정부 요인들이 가흥으로 피난했던 시기 도움을 준 중국분들과 함께 저봉장님의 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위쪽부터 진동생님, 김의한 선생님, 이동령 선생님, 박찬익 선생님, 김구 선생님, 엄항섭 선생님, 저봉장님, 그리고 앞줄 왼쪽부터 허수생님, 정정화 선생님, 민필호 선생님 모친, 연미당 선생님, 주가예님. 앞에 아이들은 김자동님, 엄기동님, 엄기선님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정정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밀사 활동을 하셨고 연미당 선생님은 상해 여자 청년 동맹에 참여하셔서 각종 회의를 진행하시는 등 적극적인 독립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김구 선생님의 현상금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조력으로 무사할 수 있었죠. 근데 왜 이분들께서는 같은 나라도 아니었는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을 도우셨을까요? 박찬익 선생님은 선배 신규식 선생님과 그리고 중국의 민중들과 무능한 청 왕조를 타도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려는 중국 신의 혁명에 참여했었어요. 김구 선생님의 피신을 도왔던 저봉장님 역시 신의 혁명에 참여했었기에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에 깊은 공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들이 추구했던 방향성이 같았기에 도움을 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